제 링팀 안에 유니섹스 라인 코트를 입어봤고요. 이번에는 X 스몰 사이즈로 입어봤어요. 확실히 유니섹스는 여자 5호 사이즈 기준이면 X 스몰 입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이고요. 165 기준으로 이렇게 종아리 아랫부분까지 오는 기장이어서 조금 긴 느낌이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긴 코트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X스몰이랑 스몰 입었을 때 X스몰은 확실히 어깨 라인이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 적당히 저한테 딱 맞는 코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스몰을 입었을 때는 확실히 어깨 라인이 조금 더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 멋스러운 느낌은 좀 더해지는 그런 무드였어요. 그리고 이 코트가 정말 좋은 점은 이렇게 터치감이 정말 좋다는 점인데요. 살짝 광이 나는 듯한 그런 소재여서 고급스러움이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을 살짝 잡아줘서 전체적으로 핏을 완성시켜주는 느낌이고, 일자 라인으로 똑 떨어져서 더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하면서 길어 보이는 무드를 선사해요. 카멜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 버튼으로 포인트를 줘서 뭔가 디테일을 더해줬고, 이렇게 3 버튼으로 싱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트예요. 제일 윗 단추 같은 경우는 단추랑 추가로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연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슬리 디테일이 있어서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줘요. 착용하자마자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던 그런 아이템인데요. 우선 저는 버터크림 컬러를 착용했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뭔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웜톤이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그런 컬러예요. 소재가 부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유니크하면서도 따뜻한 무드가 가득하고, 거기에 또 호피무늬 단추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뭔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 그런 코트예요. 싱글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자 핏으로 딱 떨어지는 라인이고, 종아리 아랫부분까지 오는 기장이라 꽤나 긴 편이었어요. 어깨 부분에는 패드가 더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가득하고요. 깔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가득해서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하는 그런 코트예요. 제가 입었을 때딱 이렇게 떨어지는 핏이 제가 기본 5에서 66 정도로 입는데 X스몰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이렇게 각이 잡혀 있어서 뭔가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가득하고 네카라가 넓어서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이드 주머니도 있어서 뭔가 실용성도 있으면서 체스트 부분에도 포켓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제가 165cm인데 한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라서 적당히 키가 크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전체적으로 멋스러운 느낌은 엄청나서 하나만 입어도 멋쟁이가 된것 같은 느낌? 긴 코트는 보통 엄청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착용했을 때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탄탄하게 입기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X스몰이 있는 헤링본으로 입었는데 이것도 포인트 주기에 딱 좋아서 추천드려요. 리버서블 소재감의 무스탕인데요. 제가 착용했을 때좀 오버핏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뭔가 좀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더 나고, 165cm인 제가 착용했을 때 기준으로도 기장이 허벅지 중간 정도로 와서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입게 되면은 하의가 추울까봐 걱정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은 무스탕 소재이고 또 안감은 완벽하게 다 양털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 입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네카라 라인이 이렇게 퐁실퐁실해가지고 더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주머니 안쪽 부분도 이렇게 양털 소재로 다 되어 있어서 손을 넣을 때마다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거 겨울에 은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리버시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해서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개인적으로 양털 소재나 무스탕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입기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너무 따뜻하면서도 바깥에서 바람을 막아줘서 충분히 한겨울에도 착용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팔이 좀긴 편에 속하는데도 이렇게 다 펴서 입으면은 좀긴 느낌이 있고요. 근데 무스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접어서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 입으면 딱 여자 165, 5호 사이즈 기준으로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전체적으로 핸드메이드에 캐시미어 소재가 있어서 뭔가 얇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착용했을 때도 뭔가 조금 더 얇은 느낌은 있어요. 그 대신 소재에 캐시미어 소재가 있어서 보온성은 그렇게 크게 엄청 추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얘는 S 사이즈로 착용을 해봤는데요. S 사이즈 치고도 저한테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니섹스 제품이 아니라 여성용 제품으로 나와서 평소 한 165cm 정도에서 뭐 S5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S 사이즈로 주문해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하늘하늘한 소재에 여기 슬리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날씬하게 보이고요. 싱글 코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허리 끈이 있어서 로브 형식으로 묶어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깨 라인을 살짝 잡아줘서 전체적으로 슬림하면서 길어 보이는 느낌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어요. 허리 라인을 묶어서 착용하면 딱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여성스러운 무드가 가득하면서도 기장이 길어서 멋스러움까지 챙긴 그런 코트예요. 슬리 디테일이 있어서 뭔가 하늘하늘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가 가득 드러나는 그런 옷이에요. 풋한 기장감에 따뜻함이 가득해서 뭔가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가득한 에코퍼 자켓이고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더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요.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고 클로즈해서 입어도 예쁜 아이템이고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제 기준 한 골반 정도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65 이상인 분들은 스몰 사이즈 이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너무 숏한 기장감은 하의가 추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사이즈 S 사이즈로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선 소재감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하루 종일 착용하고 싶을 정도이고 네카라 라인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무드가 가득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안감 또한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초겨울까지는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핸드메이드여서 하늘하늘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여리여리한 무드가 가득한 그런 코트예요. 이렇게 봉제선이 하나도 없고 단추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서 클로즈 한 다음에 로브 형태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식이고 어깨선이 따로 봉제선이 없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쉐입이어서 여성스러운 무드가 정말 가득한 그런 코트예요. 넥라인 또한 네카라 라인이 적당히 넓게 있어서 뭔가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제가 착용했을 때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옆 라인에 슬리 디테일이 있어서 키가 좀 작으시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소매 기장은 제가 착용했을 때 약간 긴 편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거의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솔직히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추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안에 경량 패딩 같은 거 걸쳐서 입으면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또 로브 코트는 이렇게 여며서 입을 때 제일 예쁘잖아요. 한겨울에 이렇게 여며서 입으면 너무 여리여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소재감도 이렇게 탄탄하면서도 보들보들한 촉감이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가득해서 뭔가 올드머니 룩에도 아주 딱 맞는 그런 코트예요. 폭삭하면서도 스타일이 너무 예쁜 그런 블레이저예요. 탄탄한 울 소재감이어서 블레이저인데도 겨울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은 정말 포인트가 안에 이렇게 조끼 형식으로 레이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끼는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템으로 뭔가 두 가지 효과를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줘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터치감이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탄탄한 울 소재감이 느껴지는 아이템이고요. 어깨 라인이 잡혀 있어서 뭔가 핏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X스몰 사이즈를 입었을 때도 적당히 오버핏이어서 너무 잘 맞았어요. 기장감은 엉덩이를 조금 덮는 기장이어서 기장도 딱 블레이저로 착용하기에 적당하고, 투버튼으로 이렇게 단추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도 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무엇보다 소재감이 너무 탄탄하고 약간 도톰한 편이어서 겨울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자켓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소재감도 정말 딱 탄탄하면서도 적당히 두꺼우면서도 탄탄해 보이는 게 느껴지죠? 유니섹스인데 지피되어 있는 게 라지 사이즈여서 일단 라지 사이즈로 한번 입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우스탕 소재여서 고급스러움이 가득하고, 일단 핏은 저에 맞지 않는 사이즈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무스탕 소재여서 바람을 뭔가 튼튼하게 잘 막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안에 있는 양털 소재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보면은 보통 안감이 바깥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뒤쪽 라인까지 모두가 전체 다 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포근한 느낌이 엄청 가득하고, 남성분이 입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적당히 긴 기장으로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와서 X스몰이나 스몰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아랫부분에 버클 포인트가 있고, 넥라인에도 버클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엄청 추운 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넥 형식으로 잠그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라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가득해요. 크림 컬러여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착용하니까 뭔가 얼굴빛이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미니멀한 네카라 라인이 있어서 귀여운 포인트가 더해주고, 안쪽에는 목을 잠글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엄청 추운 날에는 이렇게 하이넥 형식으로 해서 목을 올려서 입으면 되고요. 팔쪽 부분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고, 밝은 크림 컬러인데 호피무늬 버튼이 있어서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켓은 이렇게 되어 있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무드가 가득 전해지고, 소매 라인은 나그랑 형태여서 뭔가 각 잡힌 느낌이라기보다는 큐트한 느낌이 잔뜩 느껴져요. 확실히 핸드메이드의 캐시미어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도 폭닥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핸드메이드여서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니어서 뭔가 엄청 추운 겨울에는 안에 경량 패딩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딱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S 사이즈로 입었을 때이 정도 핏이 나왔고, 약간 이렇게 잠근다고 생각을 해도 약간 오버핏한 느낌이 있어서 X스몰 사이즈를 해도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 사이즈 입었을 때 아무래도 팔 길이가 저한테는 조금 긴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감안해서 이제 구매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기장도 조금 긴 편이라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핸드메이드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봉제선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롭으로 할수 있는 끈도 있어서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포트 끈을 하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지죠? 매번 X스몰, 스몰 사이즈를 주로 입어서 이번에는 미디움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어요. 길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깨 라인이 확실히 엄청 크더라고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어깨 라인이 각 잡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운드 쉐입인데도 저한테는 조금 큰 사이즈여서 그런지 뭔가 오버핏한, 조금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X스몰, 스몰에서 구하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약간 A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고, 여기 포켓이 있어서 실용성이 더해졌고, 미디움이라고 해서 기장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소매 부분에 역시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더해주고, 전체적으로 소재가 정말 좋고
좋고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예요. 제일 윗단까지 단추를 클로즈 할수 있어서 한겨울에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단추는 제일 윗단부터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싱글 라인이어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가득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안쪽에 보면은 단추랑 연결할 수 있게 하이넥 형식으로도 연출할 수 있게끔 디테일이 더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던스트가 정말 소비자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실용적인 옷들을 정말 많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전에 받을 수 있었어요. 어깨 라인에 이렇게 디테일이 또 있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핏을 완성하는 느낌이에요.